뉴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입니다. 엔진 박자 형식은요, G4ND 형식입니다. 피스톤에 링셋 장착해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낀 링은요, 오일링입니다. 오일링을 장착을 하고요, 위에다 버퍼 씌워줍니다. 오일링 장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피스톤은 뉴 엔진, NU 엔진 피스톤입니다. 오일링 장착 완료했고요. 2번 링 장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탑 링 장착하면 피스톤의 링셋 장착 완료입니다. 피스톤의 링셋 교환을 다 작업을 했습니다. 링셋 작업을 했고요. 지금은 커넥팅 노드에 메탈 베어링, 커넥팅 베어링 장착을 했습니다. 커넥팅 베어링 몸체에, 커넥팅 노드 몸체에 작업을 했고요. 지금은 캡에 베어링 장착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쌍이 되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커넥팅 노드, 피스톤, 링셋, 메탈 베어링까지 장착을 하고 실린더 블록 안쪽으로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 머리 부분이죠. 커넥팅 노드 머리 부분을 뒤쪽으로 와서 장착을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엔진 커넥팅 로드에 피스톤 장착했고요. 피스톤에 링셋, 오일링, 2번 링, 탑 링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커넥팅 베어링, 로드 베어링 체결했고요. 머리 부분이죠. 커넥팅 베어링 장착했습니다. 이 장착한 후에 피스톤을 실린더 블록에 장착을 할 건데요. 장착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 뉴 엔진, 뭐 세타 엔진도 포함될 겁니다. 아침에 냉간 시 시동을 걸었을 시 엔진 소음이 심하게 났던 차도 많을 겁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린더 블록 쪽에 심한 스크래치가 되어 있었고요. 심한 열이 받은 상태로 들어 찹니다. 실린더 블록 가공 하나 둘 셋 넷 4기통 가공 완료했고요. 면 가공까지 깔끔하게 면 가공까지 했습니다. 실린더 블록 면도 심한 손상이 되어 있었고요. 실린더 블록 가공 면 가공까지 완료한 상태에 피스톤 커넥팅 로드 베어링 장착한 피스톤을 장착합니다. 실린더 블록에 아침에 냉간 시 소음이 많이 발생하죠. 피스톤 실린더 벽 치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시동 걸었을 시 소음이 다다다닥 다다닥 소리 났던 경험을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차도 종종 많이 들어오고요. 피스톤 실린더 블록 면을 치는 소리입니다. 좀 엔진에서 열이 받으면 그 소음이 잦아들고요.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계속 나면 시렌다 블록 엔진 완전 손상이 됐다는 거죠. 시린다 블록에 피스톤 장착 완료했습니다.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피스톤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상하 반복 운동을 합니다. 장착 잘 된 것 같고요. 완성했습니다. 뉴 엔진 시린다 블록에 피스톤 장착 완료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콕TV 자동차 엔진 모든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엔진이 있는 곳은 항상 이콕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